요즘은 정말 태블릿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개별로 태블릿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학생들 수업도 책이 아니라 태블릿으로 진행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서점을 가게 되면 오프라인으로 책들을 많이 팔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들을 EPUB이나 PDF 그런 걸로 옮기는 작업들을 많이 하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손쉽게 스캔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팔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스캔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어서 가져와서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리뷰를 진행할 제품은 예전에도 리뷰했던 그런 브랜드죠. 시저의 펜시 S 프로 제품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제품이죠. 이 제품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스캔 방식으로 책을 스캔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웹캠이 붙어 있어서 그 웹캠으로 책을 실시간으로 읽어내면서 스캔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제가 여기에 웹캠이 붙어 있다고 했죠. 이 웹캠을 활용해서 단순히 책만 스캔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일반 카메라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량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제품 구성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품 본품이 있습니다. 본품은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절이 있어서 휴대하기 편하게 그렇게 이제 생겼고 실제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펼치고 웹캠을 이렇게 펼치게 되면 바로 스캔할 수 있는 모드가 됩니다. 거기다가 길이 조절도 할 수 있도록 네, 이런 식으로 늘어나죠. USB 케이블도 꽤 긴 편이다 보니까 책상 어느 곳에서도 네, 배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캐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테이블 위에다 두고 이제 공중에서 촬영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여기 거치하는 이 중심부 같은 경우는 무게감이 좀 있는 편입니다. 묵직해요. 그 다음에 이 스캐너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티로폼 형식으로 된 파우치가 있고요. 평소에는 여기다가 안전하게 넣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뉴얼. 매뉴얼이 네,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매뉴얼이 있고 일반적으로 PC에 연결하는 이 케이블. 케이블 같은 경우는 USB 타입 A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타입 C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타입 C로 컨버팅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별도의 컨버터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 스캔을 하게 되면 이 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딱 깔끔해야 스캔도 이제 잘 되는데 이 시저의 펜시 S 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바닥 매트가 제공되다 보니까 책을 조금 더 깔끔하게 스캔할 수 있다는 점, 네, 그 점도 장점 중 하나였습니다. PC에 연결해서 PC에서 이제 조작도 가능하지만 여기 펜시 S 프로 여기에도 각 기능을 조절할 수 있도록 버튼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포커스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네, 포커스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레버가 있거든요. AF 기능을 지원을 하는데 AFS, AFC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사물을 추적을 한다던가 아니면 포커스를 고정해서 촬영을 한다던가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EXP라고 해서 밝기를 이제 높였다가 밝기를 적게 했다가 내가 찍으려는 그 대상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컨트롤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조명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조명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밝기로 나눠서 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버튼은 이제 각도를 이렇게 180도로 이렇게 뒤집으면서 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이제 다이얼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이얼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 네, 가로, 세로로 이렇게 돌리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서든지 내가 원하는 그 대상을 네, 촬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사용하기가 매우 편리했어요. 자, 그러면 제품은 어느 정도 소개를 했으니까 이런 특징들, 기능들, 네,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스캔하는 게 잘 되어야겠죠. 스캔 같은 경우는 12메가픽셀로 A3까지 스캔이 가능하고요. 일단 제가 여기 가져온 거는 저희 집 아기가 보는 책을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꽤 넓게 촬영이 가능하죠. 책을 펼치면 한 이 정도 돼요. 근데 이렇게 두면 네, 인식도 잘 되고 화면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스캔 상태로 이제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네, 위치가 되게 잘 인식되는 게 보여요. 그리고 자동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미지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스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찍히고 저는 책만 이렇게 넘기면 네, 자동 스캔이 되는 거예요. 위치는 이렇게 약간 삐뚤게 해도 알아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스캔하면서 사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일반 카메라 그냥 웹캠으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관절을 올려주게 되면 웹캠처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카메라를 통해서도 이제 제 얼굴을 담아내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웹캠으로도 활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영상 촬영 같은 경우는 이제 4K까지 지원을 하긴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스캔이랑 이제 다용도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막 4K 화질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영상 촬영하는데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라이브 촬영하거나 아니면 뭐 제품을 소개하거나 화상회의를 할 때 그때는 꽤 괜찮은 화질로 이제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괜찮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품 리뷰를 하거나 했을 때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공샷으로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보여주면 되게 디테일하게 잘 찍힌다. 제품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리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시저 비주얼라이저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걸 설치하면 여기 있는 다양한 기능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다 낙서까지도 막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낙서를 여기다가 하면서 뭐 화상회의를 하거나 막 그럴 때 설명하면서 하기 괜찮다. 이렇게 네모도 칠 수 있고 되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나씩 지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굵기 같은 거 막 좀 더 두껍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캠을 여러 개 이제 달아서 사용할 때는 이걸 하면서 내 얼굴 찍는 캠을 따로 둔 다음에 동시에 화면들을 여러 개 이제 띄워가지고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해 주다 보니까 이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정말 다양한 기능들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이 시저 펜시 S 프로의 장점이라고 보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했냐면 혹은 이런 용도로 사용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한 점이 있었거든요. 저처럼 이제 제품 소개할 때 이렇게 항공샷으로 뭔가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일반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진짜 막 삼각대를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직각으로 쭉 뻗을 수 있는 그런 삼각대를 설치하고 거기에다 카메라를 달아서 균형을 잡아서 막 촬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거 자체가 기역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바로 여기에서 제가 뭔가를 설명하면서 리뷰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가능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책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하면서 막 대화를 하면서 회의를 하거나 강의를 진행을 할 때 그때 사용하면 좀 괜찮겠더라고요. 보통 이런 걸 하려면 제가 카메라를 이런 식으로 직접 들어서 뭔가 설명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일일이 스캔을 떠서 이 컴퓨터 화면을 공유하면서 해야 된다거나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책 자체를 바로 여기서 보여주면서 뭐 낙서도 할 수 있으면서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실제 카메라 용도로 사용할 때 이거 자체가 이제 스탠드 역할을 하면서 4K급 화질까지 이제 제공한 그런 촬영이 가능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설명을 하면서 이 얼굴을 나타내면서 촬영을 해야 될 때 그때 약간 일석이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저 어떤 걸로 유명하죠? 책 스캔으로 엄청 유명합니다. 근데 이 시저에서 펜시 S 프로라는 제품을 나왔고 그럼 당연히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책 스캔으로도 정말 괜찮게 빠르게 실시간으로 이제 스캔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용도로도 아주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이렇게 사용을 해보고 여러 가지 사용 용도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제품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할까? 이것도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 가끔씩 책 스캔을 하긴 하는데 막 그게 매일같이 막 스캔을 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꺼내서 내가 책 구입을 했을 때마다 그때마다 스캔을 하고 평소에는 이제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장기간 이제 보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이제 책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책 스캔을 하고 나서 평소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웹캠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 제품들 뭐 이렇게 네 제가 자동차 모형이 이렇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촬영을 또 하는데 사용을 한다거나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보니까 가끔 책 스캔 하시는 분들이 이 제품을 구입하면 꽤 괜찮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 교재나 아니면 자료화면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뭐 강의를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회사 내에서 회의를 진행한다거나 네 그런 거를 했을 때 이 제품을 활용하게 되면 정말 특화되어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 보니까 뭐 학생들, 직장인들 그런 분들이 활용하면 정말 괜찮을 거예요. 자 그래서 리뷰를 여기까지 해보고 이 영상이 책 스캔 아니면 뭐 책 스캔 뿐만 아니라 이 카메라를 활용해서 다양한 것들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시저의 펜시 S 프로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